운수나 아니면은 뭐 목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나 응. 봐야겠어.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삼촌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선생님과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2021년도 각기분들이죠. 금수를 전반적으로 볼 겁니다. 네. 각기분들이 본전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이분들 성향은 이제 대체적으로 정직하시고 솔직하세요. 네. 입 바른 소리도 잘하시고요. 그러나 자기애가 너무 강하십니다. 자, 금전운을 살펴보면은 29세의 계유생분들, 93년생.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제 대인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과도하게 정신적인 어떤 힘듦이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피로, 막 이런 것들로 내 몸이 조금 지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럴 때뭐 직장에 이직을 해볼까? 아니면 휴직을 해볼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이런 시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충전, 뭐, 재충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쉬어가세요. 억지로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9월부터 내 마음이 막 술렁술렁하죠. 다시 생기가 돌고 또 활력이 막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요 시기에 억지로 꾸역꾸역 이렇게보다는 재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다음 41세네요. 신유생입니다. 41살 신유생분들 네. 81년생이고요. 이분들은 큰 횡재수나 아니면은 뭐 목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나 응.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봐야겠어. 네. 그런 내 사주에 갑자기 막 돈벼락이 떨어진다거나 로또가 된다거나 이런 허황된 욕심은 애진작에 그냥 접으시고 살다 보면 또 그런 행운이 올 수도 있지만 기대하고 있다 안 되면 실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차곡차곡 성실히 이런 것들이 더 맞다고 봅니다. 지출이 조금 최소화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하면 쌓여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게 빨리 재물을 쌓아가는 유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 2월생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바람이 막 심하게 불었다면 이런 바람들이 조금 다소 잦아들면서 일상의 평온함을 느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빴던 어떤 바깥 활동, 이분들 맨날 바빴어. 1월, 2월생 분들 그렇게 분주했던 활동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신축년 한 해를 지나고 연말쯤 가셔 보면 그전보다는 몸은 덜 바빴는데 들어온 소득은 조금 더 컸다 이런 결과물을 얻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상 63세 기후생입니다. 기후생분들 69년생이시고요. 아주 이분들 지금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죠. 왜 그러냐면 신축년이 나가는 삼재입니다, 이분들. 그런데 삼자가 나가면서 그 삼재바람으로 내 몸이 막 휘청휘청거려. 중심을 잘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내 사리 판단이 흔들어질 수도 있고, 또 뭔가 막 요란하기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난그 자리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악삼재, 복삼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삼재는 삼재예요. 그래서 나가는 삼재일수록, 갑자기 그러면서 내막 이동의 변수가 들어오면서 막 내가 정신이 없이 한 해가 지나갈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하나 실행하시는 게 중요하시다. 너무 외골수적인 성향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 등을 돌리게 하고, 나를 더 외롭게 그렇게 갇힐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나가는 듯, 안 나가는 듯, 뭐, 나서는 듯, 안 나서는 듯, 이렇게 조금 지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65세 정유생입니다. 네, 65세 정유생 분들, 57년생이시죠. 네. 이분들, 금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시다. 왜? 금전은 신축년 한 해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미리 겁먹었던 문제들이 네. 돈으로 많이 해결이 되고 무마되고 그렇게 얻어 걸리는 어떤 횡재수도 조금 보이고 금전 걱정보다는 건강을 조금 더 챙기시는 게 옳다고 말씀드릴게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구비구비 정말 힘든 시절 잘 넘겨 오셨어요 이분들. 사람에 대한 어떤 덕이나 기대 이런 거는 요 시점에서는 뭐 앵간하면은 조금 접어버리시고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큰 근심이 없는 그런 신축년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막 예민하셔가지고 자칫 사람에 대한 신경세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인간으로 인한 배신이 많으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적당한 경계와 거리를 둔다면 그동안 겪으셨던 사람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신축년이 되실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